혼란스러워 보이네. 네 고민을 이해해. 그걸 알면 누구나 머리가 아플 거야. 아! 누군가 우리 귓가에서 속삭이고 있어! 아쉽지만 티바트의 운명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. 신이라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이 아닌 존재라면 글쎄. 작은 동물이 나무에 부딪힌다면 나무는 살짝 기울 뿐 위치가 바뀌진 않지. 운명도 마찬가지야. 마치 저 병처럼 말이야. 고양이가 깨뜨렸든 새가 깨뜨렸든 결국은 깨졌잖아? 안 그래? 넌 누구야?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지? 역사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은 바꿀 수 있지. 자신의 눈을 믿으렴. 네가 본 것만이 진실이며 보지 못한 것은 허상에 불과해. 목소리가 사라졌잖아! 아까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?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이상한 말이나 늘어놓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? 깨진 병은 아직도 바닥에 있네. 직원한테 치워달라고 부탁해야겠어. 그냥 두면 왠지 찝찝할 것 같단 말이야. 바로 다녀올게.